뭐56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네.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 chairs and beds.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좀 긴 문장이긴 한데, 오케이, 총 뭐 두 문장인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살펴볼까요? 봐, 찰리. 봐라, 찰리야. 그 다음에 이 호텔은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어, 잘했어. 책상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 내가 만약에 뭐 비슷하긴 비슷한데 책상들이었으면 아마 이걸 썼겠지. 데스크 썼겠지. 책상들이 아니고 탁자들, 식탁들 탁자. 뭐 이렇게 하세요. 네. 생긴 건 비슷하죠. 네.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처음 알려줄 거예요. Everything in this hotel은 선생님이 끊어읽기 표시를 하면 이런 표시를 여기다 넣어요. 자, 이런 표시를 왜 넣느냐. 네. 자, Everything in this hotel의 뜻을 여기다 지금부터 쓸 건데요. Everything in this hotel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네. 오케이. 자, 이런 표시를 쓰는 이유는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점을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실제 문장에는 이런 표시가 없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이 여기 들어있어라는 뜻으로 쓴 건데요. 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무슨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말에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요. 그래서 everything의 이 뜻이죠. 네. 그 다음에 in this hotel이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아, 서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네.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네. 근데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이러면 우리말은 이상하잖아. 우리는 항상 어떤 시가 앞에 있어요. 우리말은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는데 영어는 이런 일이 어떤 시가 어떻게 돼서 길어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그렇죠.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만들어진다. 식탁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봐라, 찰리야. Look, Charlie. Look, Charlie.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원래는 여기까지 다 한 덩어리야. 네. 문장이 길어요. 누가 다가 여기까지야, 원래 누가 다. 네.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얼음으로. Of ice.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봐라 찰리야. Look, Charlie.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s hotel? Everything is hotel. 어, 모든 것은 호텔이다. Everything is made hotel. Everything is made.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호텔. 오케이. 자, made 어디 갔지? 오브 아이스? 난리가 났네요, 그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뜻이 뭐냐?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었어. 이 호텔에 네. 있는 모든 것. 이 호텔, this hotel. 이 호텔 안에 있는 in this hotel. 이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계속해서 made ice. 오케이. made of 단어 할 때 했죠. made of ice. made of의 뜻이 뭐라고 배워? 단어 할 때 써요.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진 뭐뭐로 만들어진이죠. 네. 얘 뜻이 뭐예요? 만들어진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그럼 얘한테 다자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다 만들어진 다 하고 싶으면 얘한테 어떻게 해준대요? 비를 앞에 써줘.
그래. is made. 이래야지 만들어진다가 되니까 모든 것이 네. 만들어진다. Everything is made.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Everything is made. 오케이. 얘 빼면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야.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Everything is made.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Everything is made. 거기다가 어떤 씨가 뒤로 온 거예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그 다음에 뭐? Of ice. Of ice. 탁자들? 식탁들? Tables. 의자들? Chairs. And beds. 오케이. 그래서 봐라 찰리야. Look, Charlie.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어.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 And bed. 그러니까 한 번만 더.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 Okay, 좋아요. 그래서 ice be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Be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Okay, 그래서 얼음 침대들, 우리는 매우 추울 것이다. Okay, 자 여기 단어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게 바로 예죠. 네. Be going to 무슨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더라? 두 가지요. 뭐하고 뭐? 무 어디 어디로 갈 것이다랑 가는 중이다. 아 가는 중이다랑 무엇 무엇을 할 계획이다. 어떨 때 할 계획이다가 된다 했죠?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앞에 이름 시. 아이고야. 또 설명해야 되겠네.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학교로 가는 중이다. 이거는? 나는 먹을 것이다. 점심을. 난 점심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잡아봐. Be 네. going to 앞에가 아니고 be 네. going 아, to 뒤에. 네. 무슨 시가 오면? 뒤에 이름 시. 얘처럼 하다 시가 오면 네. 뭐뭐 할 계획이라고 be going to 뒤에 이름 시가 오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어디로? 학교로 학교로 그 다음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요 뭐하고 뭐? 무엇 하는 중인이랑 무엇 해서 뭐뭐 어?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아 하는 것 아 뭐 가는 중인 가는 것 아. 그러면 나는 가는 것이다, 가는 중이다, 뒤에 학교로 라는 말이 왔는데. 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때는 가는 중. 네. 이다. 어떤 시, 가는 중은 또 어떤 시잖아, 가는 중인. 네. 어?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또 be 동사 붙여서 가는 중이다 만들었어. 네. 근데 이 경우엔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가 왔기 때문에 가다 라는 뜻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be too cold가 무슨 뜻이야? 추울 것이다. 아, 이게 죽을 것이다야? Too cold 단어 할 때 했어. 뭐였어? 매우 춥다. 아, 이거 하다시야? 매우 추운. 매우 추운. 어? Cold, 추운.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붙였네. 아, 매우 춥다. 그래, 매우 춥다 라는 하다시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온 조건에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어, 아.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추울 것이다가 됐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머리로는 이해했으면 입으로도 이해했는지 보자. 얼음 침대라고? Ice bed. 우린 너무 추울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Ice be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너무 추운이란 말 있지 이거. 네. 이거 너무 추운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떨 것입니까? 라고 묻는 말 to cold라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으면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How are we going to be? 그러니까 우리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How are we going to be? How are we going to be? 됐습니까? 네. How are we going to be if we sleep on ice beds? 만약 우리가 얼음 침대에 자면 어떻게 될까?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너무 추워질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too cold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How are we going to be? How are we going to be? 세 가지 문장에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저 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그 저 비동사 are 비동사니까 are니까 네. are we라고 부르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Okay,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그래서 걱정 마. 우리는 잘 것이다. 매우 따뜻한 침낭 안에서. 침낭 안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쓰는 표현 걱정 말아라. Don't worry. Don't worry.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확인했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이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네. Where will we sleep in... 끝났는데요? 됐습니까? 네. 우리는 어디서 살 거예요?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됐습니까? 네. 근데 이 표현은 뭐하고 똑같냐? 우리는 어디서 살 거예요? Where are we going to sleep? Okay, will 뜻이 뭐예요? Will 뭐뭐 할 것이다죠. 네. Be going to도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네. Okay,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살 거예요?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그래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We'll sleep 어디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걔는 뜻이 대표적인 거 세 개 알아두라 했죠? 네 개 아니야. 세 개입니다. 세 개요?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 맞아요. 하단시 앞에 투 붙인 거거든요. 네 개는 네. 뭐 일단 대는 세 가지 뜻 뭐뭐가 있죠? 그때도 있고, 그렇지. 또 그렇다면도 있고 또 그런 다음도 있고. 오, 똑똑해.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런 다음. 그런 다음입니까? 네. 제가 보기엔 이게 제가 보는데. 아 그렇다. 왜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이나 뭐 그러면이나 똑같고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끊어읽기 표시 좀 제대로 하고요. 그래서 What are we going to do? What을 할 계획이니 내일. 이런 뜻이겠죠. 네. 자 그러면 그러면이란 말이 왜 된의 여러 가지 뜻 중에 제일 잘 어울리냐면 그러면이란 말은 뭐를 주려는 거냐. 그냥 대신 온 겁니다. 네. 아, 우리가 따뜻한 침낭에서 잘 것이라면 네. 그렇다면 걱정거리는 없어졌고 그럼 내일은 뭐 할 건데 이러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댄이 뭐 해주고 왔을까?
이거 대신 왔어요. 네. 만약 우리가 매우 따뜻한 침낭 속에서 잘 거라면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en이 이런 뜻 대신 왔으니까 영어로 뭐 대신 왔다고요? If we very warm sleep. If we가 뭐 한다면? If we가 we 대 뒤에 하다 신어야지. If we sleep very warm sleep. Where in sleeping bags. Okay. Then이 뭐 대신 왔다고요?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네, 데니 뭐 대신 왔다고요?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네, 데니 뭐 대신 왔다고요?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뭐가 보입니까?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Do. Do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냐고요? 하다 시. 하다 시죠. 그래서 뭐뭐 할 계획이니? 라고 묻는 말이죠. 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Then 무엇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까? What are going to be? Going to do. 뭐라고요? What are going to do? 문장을 잘 못 해요. What? 하고 what? 묻는 말. Are we? Are we going to going be? To do. 뭐 꼭 be하고 뭐 할 것 뭐가 될 거냐고 묻냐? 아니야. 뭘 할 거냐고 묻는데 하다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러니까 then이 뭐 대신 왔다고요?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hat are we going to do? 우리가 뭐 할 계획이니?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Going to do tomorrow. 그래서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네. 오케이. 생략된 말 좀 쓸게요. 네. 자, 그래서 end를 기준으로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문장으로 아예 분리할게요. 누가? 네. 그리고 끊어읽기 표시 좀 할게요. 너는 왜 따라왔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가질 것이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주변에 그런 다음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 우리는 얼음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아래층에서. 그렇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에 have가 물론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건 맞지만 네. 여기에 아침 식사가 왔잖아. 네. 그럼 아침 식사를 가질 것이다는 좀 어색하지 않아? 아침 식사에 먹을 것이요? 그래, 여기에 have는 먹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뜨거운 아침 식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럼 우린 뭘 먹을 것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우린 네. 뭘 먹을 거니? What will we have? What will we have? 우린 뭘 먹을 건데? What will we have? What will we have?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downstai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죠. 그럼 귀찮은 거 잠깐 없애고요.
묻고 답할 때는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그렇죠. 어디에서 아이스 스케이팅 탈 거니?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린 먹을 거야. We'll have 무엇을? Breakfast. Breakfast 셀 수 있으니까 breakfast. 그냥 breakfast 먹을 거예요? Hot breakfast.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다음에 뭐가 생겼을 때 했죠. And then We will. 우린 갈 거야. 우린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 거야. Go We go ice skating? We가 아니고 We will이 생겼다니까. 앞으로 할 일인데 will을 넣어줘야죠. We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Downstairs. 그러니까 우린 먹을 거야? We'll have hot breakfast. 계속 할 때마다 지적해야 되네. 브렉퍼스트 셀 수 있는데요.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we'll 갈 거라니까? We'll go ice skating downstairs. 그러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Wow, sounds like fun. 생일 때 말 좀 넣고요. Wow, that sounds like fun.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Wow, 그것은 정말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정말이란 말까지 넣고요. 해도 되는데. 네. 써있는 단어 뜻 그대로 하면 그거 재미있게 들린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뭐 대신 왔죠? 아까 We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Sounds like fun. 누가 아래층에서 네. 아이스 스케이트 하는 거 재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아침 식사 먹는 게 더 재밌진 않겠죠. 네. 그래서 와우. 와우. 재밌게 that, 들린다. That sounds like fun. 그래서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그래서 오후에 우리는 얼음 낚시를 할 것이다. 포획도 살려주시고요. 네. In the afterno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그래서 언제 우리 어림 낚시하러 갈 건데? 라고 물어볼까요? 네. 문장에 주어인가? When will we go ice fishing? 그렇죠. 우리 어림 낚시 언제 하러 갈 건데?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자, 두 과단은 여기 있습니다. 얘는 네. 뭐 하려고 여기 와 있다? 강조하려고. 원래는 네. We'll go ice fishing in the afternoon. 이게 정상이고 이래야지 누가다가 앞에 있고요. 네. 그래서 We will go는 Will we go? 하면 묻는 말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in the afterno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When we will go ice fishing. 뭐가 틀렸는 거 눈치 아직 못 챘나요? 다시 네. 한 번 더 언제 얼음 낚시 하러 갈 건가요? When we will go 계속 틀리고 있네요.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드는데요. Will we go? 에? When will 우리가 갈 것이다. We will go. 우리가 갈 것이니. Will we go?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Will요. 그게 뭔데? 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 양념씨 will. 그래, 양념씨잖아. 네. 너는 수영할 수 있다. Can you swim? 난 묻는 느낌 드는데? Can you swim? 이러고 묻는 거 아니야 이건? I can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You can swim은 얘랑 똑같이 생긴 누가 다잖아. 네.
그러면 you can swim을 양념시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 묻고 싶어서 can you swim 했으면 우리가 갈 곳이다. We'll go ice fishing. We'll go. 우리가 갈 곳이다. We'll go ice fishing. 아, 뒤에 건 붙이지 말고요. 지금 무바다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갈 곳이다. We'll go. 우리가 갈 거니? We will go. I will we. 아, 어. 왜 갈 거? 아, we will. 자, 봐봐. 네. 지금 이거 그냥 we will go 하고 똑같잖니. 네. 그리고 누가? 다. 네. 우리가 갈 것이다. 네. 누가? 네가. 뭐 네. 한다? 수영할 수 있다. 네. 이거 묻는 거 아니잖아, 둘 다. 네. 누가 다? 넌 수영할 수 있다. 누가 네. 다? 우린 갈 것이다. 그러면 넌 수영할 수 있다가 you can swim이 된 이걸 가지고 넌 수영할 수 있니? 어떻게 만들어요? Can you swim? 무슨 swimming이야? 왜 갑자기 ing 왜 붙여? Can you swim? 얘가 앞으로 가 양념씨 원리는 양념씨 네. 가지고 묻는 말 만들 때는 어 얘가 양념이 앞으로 나가네 어 누가? 라는 질문에 앞으로 나가네 누가? 네. 네가? 라는 말 앞에 여기다가 갖다 놓고 can you swim 한데 그럼 똑같이 우리가 갈 것이다 Will we go? Will we go? Will we go? 뭐? 이게 will we go로 보여? We will go. We will go. 왜 will we go라는 이상하네. 우리가 갈 것이다. We will go. 우리가 갈 거니? Will we go? 오호이 놈 봐라. 인디애프는 이런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ill we go ice fishing? When will we go ice fishing? When will we go ice fishing? 도나. 폰 가지고 그만 하고 놀고 이리 와서 여기서 해 여기서 하라고 여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 따나 프린트 받아가시고요